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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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회복, 예, 새롭게 하소서. 예, 회복의 은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장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덧 셋째 주 2월 중순을 접어넘는 그러한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레미야 25장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꽂히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한다 모습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예, 바벨론 지역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1절이죠. 보면, 예, 유다의 왕 예레미야가 하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5장, 예, 14절까지밖에 우리가 함께, 예, 나누지 않았어요. 25장의 중요한 구절 잠깐 알려드리고 가도록 합니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13년 동안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5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3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원인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이나 심판을 경고했지만 이를 듣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강박한 마음밭에 있다. 마음이 닫혀있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른데 대답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가서 건드리겠죠. 그래도 미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그죠? 사무엘 말 맞다나 주먹으로 한 대 날려요. 그래서 혼이 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예레미야 11장 7, 8절에 내가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려 하였으나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도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벌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안내하네요. 4절에 25장 4절입니다.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끊임없이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역대하 36장 15, 16절에 증거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거하신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예레미야 29장 19절에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 29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5, 6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종들 보냈어요. 예, 그 뭐예요? 소작한 그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계속해서 갈대의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12절이죠.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 역시 사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 25장 9절이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타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랜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누구로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적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0절인데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로나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들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쳐서 멸하겠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46절에도 너희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릇하게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를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는도다. 이게 전부 예언이에요. 나중에 일어난 일들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간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렇게 예, 조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형벌을 면할 수 있다. 25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예루살렘도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으로 성전동은 예루살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전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4절에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야훼 전에 제단을 쌓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해서 포도 밟는 자까지 함께 노래하시리라고 30절에 말씀하죠. 포도를 밟는다는 것은 심판을 뜻해요.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 모든 주민,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전체적인 부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예, 1절이죠.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야웨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난의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뭐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다는 내용이 3절에서 7절입니다. 예, 3절에서 7절 봅니다. 유다의 왕 아본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죠. 그 진노의 내용이 여러분 8절에서 11절에 나와있죠.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땅과 그 주민과 사막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할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됐죠.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방 모든 족속과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하고 9절에 유다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그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들로 놀라게 해서 예, 치욕과 치석거리, 치욕과 예, 웃음거리가 된다. 9절에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는 9절이 11절이었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바벨론을 영원히 황복해 할 것이다. 12절에서 14절에 근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못 느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예. 9절에 보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내어 불러다가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명을 주어서 이 땅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도 보내고 악한 사람도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 나쁜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라고 칭했어요?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어찌 그죠? 적국의 왕, 악한 왕을 내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은 우리만 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종으로 사용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 사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악한 원수 마귀가 사단이 조롱하고 놀리고 너희들 그래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꿋꿋이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죠? 네, 남은 건 제가 몸이 엄청나게 많이 나빠졌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간간이 기도합니다. 네, 말씀 전하는 거 불편하지 않게, 거동하는 거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거동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만 합니다. 고쳐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야 될 부분, 더 낮아져야 될 부분, 비워야 될 악, 뭐 이런 게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잘 못 살았구나 이것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총을 받아야 모든 게 변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너무나 말씀이 달고 아이고 맞지 옳지 옳지 그냥 그죠? 예, 뭐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여러분들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귀한 복입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 길다는 거 생각하면 몸이 막 주리가 틀리고 그죠? 궁둥이가 꼭꼭 쑤시게 이렇게 절대 없어요.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릅니다. 빠져가지고 제가 25장 전체 중요한 부분을 막 정말 정신없이 뭐 저보다 더 빨리 입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나이에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알려드린 건데 이것도 번거롭다. 뭐 앞에 그렇게 말씀 그 읽는 게 그렇게 많냐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시간만 버린다 하면 제가 그거 안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도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어때요? 강의 듣는 거 학교 우리 정사원이 여기 앉아있지만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그게 습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6교시, 7교시, 8교시 못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도 가는 것도 그것을 잘 따라가고 그죠? 아까 우리 전 선생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머리로 머리를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읽으면서 들어오지 그냥 이걸 딱 닫아버리면 아무리 입술로 읽어봐도 그렇죠. 저는 그렇지만 입술로 자꾸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속으로 눈만 따라가지 말고 입으로 읽어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저는 제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많습니다. 어떤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요.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그죠? 하루 근무 시간이 너무 힘들어도 내가 이거 근무 끝나기만 해라. 끝나고 나면 난 어디 갈 거다. 누구 만날 거다. 막 이러면 우리 사무엘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친구들 어젯밤에 친구들 잘 만나고 왔어요? 응? 친구들 만나 2시간 반 동안 놀다 왔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뭐 동창들 만났더라고.
그래서 야단은 했죠. 근데 그래도 9시 반에 헐레벌떡 달려왔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면 아무리 내 생활이 지금 쌀이 한 바가지도 없어. 그래도 막 은혜만 지금 남들이 보면 미쳤어. 그럴 정도로 막 깊은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고 또 고난스러우면 아이고 아버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치 못한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견딜 그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거 건너뛰어갈 은혜 저는 갑니다.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그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걸 기쁘게 감당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막힐 일에 처녀가 처녀가 예를 갖는 일이지만 얼마나 지금도 뭐 그렇게 칭찬할 일은 아닌데 그때는 얼마나 죽어요 돌맞아서 게다가 약혼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 제가 아까 이 말씀 하나를 뽑아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못 드렸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대요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왜냐면요 은혜를 받으면 근심 걱정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 근데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냥 난 잠만 자고 있으면 무조건 돼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러면 뭐 걱정할 일도 어땠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죠 그 지하 간밤에서 이 창고에 찬다를 이렇게 창고 다리에다도 쓰사슬 이렇게 예, 이렇게 차고 있는데도 막 안에서 찬송을 했더니, 그죠? 옥토가 움직이고, 그죠? 전부 다 그냥, 어? 전부 다 열려가지고, 뭐 옥문도 다 열리고, 나갈 수 있게. 근데도 안 나갔죠? 그리고는 안 나가고 있으니까, 간수는 옥문이 열렸다는 소리 듣고, 아이고, 나 도망갔고, 나 이제 죽어야 돼. 자결하려고 목에다가 칼 대고 있으니까, 아,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결국 그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을 받죠? 그리고 교회가 쓰는 역사가 되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세상에 새롭게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 성령이 임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오, 뭔가 이상해. 막 달라. 우리 인간들은 정말 간이 작아가지고 어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막 오고 하면은 그냥 막 신령화가 되는 뭐 그냥 다들 그냥 거기 숙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섰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죠? 빌립보 교회도 그죠? 루디아.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 은혜 받아가지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가정에 빌립보 교회가 씁니다. 교회들이 초대교회 다 그렇게 섰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자, 뭐예요? 우상숭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비워버려야 돼. 뭐 내가 텔레비전을 가장 사랑하면 내가 휴대폰을 없으면 나는 죽어 할 만큼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이거 다 버리고 뭐 우상숭배 옛날 뭐 사당에 가서 절하고 뭐 목각 인형 먹고 그거 뭐한테 절하는 게 내 마음에 너무 어? 엄마를 우상시하면 또 엄마 부모도 하나님보다는 뒤로 밀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 각자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거? 우리 기도 제목에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 김종구 집사님이 참 많이 쓰시는 단어 정말 좋은 단어예요. 형통하기는 우리 모두 다 바랍니다. 근데 그 지름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답이 나와 있어.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형통하긴 입술로 막 하는데도 나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긴 거야. 너무 지루한 거야. 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어? 은혜를 받으면 안 길어. 근데 이거 길어서 난 너무 힘들어.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나 힘들고 안 들어와. 근데 은혜 받으면 들어온대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 마음을 열고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머리를 열고 예, 듣고 무슨 말인가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축복의 시작, 축복의 원리, 축복의 길, 축복의 종착역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수학 법칙 우리 정상회의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싫었어요. 예, 일과 영의 순서에 관한 거. 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지잖아 제로라고 놓고 봐요. 근데 소수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1. 두 번째로 서 있으면 0.01. 세 번째로 서 있으면 0.001. 근데 하나님을 앞에다 놓고 나를 뒤에다 놓으면 1.0. 또 두 번째로 더 겸손해서 뒤에다 놓으면 100. 세 번째에다 내가 제로입니다 하고 놓으면 000, 1000, 10만, 10만, 100만. 우리의 법칙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갔을 때 숫자는 기하학적으로 들어간다. 근데 내가 앞에 쓰면 쓸수록 점점 나는 내 가치가 없어지고 작아지고 보잘것없고 쓰일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앞설수록 내가 앞설수록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다윗 같은 사람도 목동을 치고 집에서 이세가 아버지가 와서 아들로 여기서 말지 아들 막내의 아주 코 찔찔이 정말 못생기고 키도 조그맣고 아우 위에 그냥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엄청 잘생겼대요. 그러니까는 사무에게 가가지고 여기 아들들 쭉 세워보십시오. 큰 아들부터 막 나와가지고 와우 사람 보게 너무 사무엘도 와우 저기 제목이다 왕이다. 왜냐 성령이 아니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일곱까지 다 끝났는데 아유 너 없어? 그러니까 아유 뭐 양치는 내 아들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아유 걔는 아니에요. 데려와 보니까 이 아들이 다 해가지고 임재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같은 영역이지 명이지만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 그 가치가 하늘과 땅 뭐 정말 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달라진다라는 거. 제가 역대상 21장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역대상 이야기 아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 오르난의 집, 오르난 사람 이름이에요. 타작마당에 주는 교훈. 예, 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피히 여기 있던 다윗도 전쟁에서 연장 연승을 하자 그만 교만해져가지고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예, 인구조사라는 건 뭐냐면요 군사의 숫자 총칼을 들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라고 할 때 요압이 듣기가 싫었어요. 아, 저 안에 저 교만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다윗이 지 맘대로 갈 때마다 블레셋 물리치고 막 모압 물리치고 뭐 땅을 있는 대로 확장하고 그냥 아주 뭐 그냥 통일 왕국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되나 계수해봐라. 역대상 2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역대상 한번 펴보죠. 좀 읽을 거거든요. 읽고요 말씀은 되도록이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은혜 받아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번 택해봤습니다. 21장 2절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이 드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 있었던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3절에 보니까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야훼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니 이게 죄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예, 사람, 아니, 왜 나빠요? 그 숫자 계수하는 거 나쁠 거 없어. 근데도 다윗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아주 1등 장군이에요. 다윗 바로 있는 아주 수 장군이죠. 사제를 뭐라고요? 왕이 명령, 다시 요압을 재촉한지라 뒤에 요압이 떠나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절에 요압의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20만 명이고요. 군사 숫자 조사한 거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이스라엘이 훨씬 땅이 넓고 숫자가 많으니까 120만 명 유다 중에 남유다 중에는 뭐라고 47만 명. 그때는 남북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는 47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는 120만 명. 그래서 6절에 요압의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6절에 써졌죠.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속 레위와 베냐민 뭐예요? 레위 제사장의 그 족보들이에요. 계수해서 뺐어요. 7절에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7절에 그리고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닫기도 잘 깨달아. 누가 와가지고 나단이 와가지고 가시 와가지고 선지자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그냥 말하자마자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을 하며 뭐라 그래 침상을 띄우도록
누구 바세바 사건 때 그래가지고 막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죠. 강구함 날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는지 아니라 9절에 야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이지 선지자에게 말씀해요. 대신 야훼께서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어림도 없어 잘못된 너 죄졌으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인 거예요. 11절에 가시 다윗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역대상 21장 12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여호와의 칼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함 야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뭘로 하든지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3년, 석 달, 사흘.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전에 이 말씀의 그 내용을 깊이를 모를 때는 아유 4일, 4월이 훨씬 낫지 석 달이나 3년이면 어떻게 견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제 생각처럼 옛날에 제 생각처럼 진짜 3일을 선택을 했어요. 15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다가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야훼께서 보시고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성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야훼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른 안에 타장 마당 곁에 섰다. 자, 예, 13절과 14절에 뭐라고 어떻게 결과가 났다고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저도 3일이 낫지 석 달이나 3년이나 그게 아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 3년 동안 처음에 뭐래 기근, 예, 기근이 3년,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에 쫓길 일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전염병을 내리는 일. 여기서 뭘 선택했느냐? 다윗이 선택한 건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하니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도 뭐 견딜 수 없을 거고 기근이 오는 것도 이거는 다들 굶어 죽으니 3년 동안이면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한테 긍휼을 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죠?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야훼께서 보시고 재앙 내림을 뉘우치고 하는 것을 보시고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둬라. 그때 야훼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른 안에 타장마당 곁에 섰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야훼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때는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할 때 그 굵은 배를 입고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 돌아갈 때 그 배옷 입잖아요. 그런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당연히 천사가 왔으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납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나를 재앙을 내리시옵소서 하죠. 18절에 야훼 천사가 가세게 명령을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번제들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이에 가시 야훼 이름으로 이른 말씀을 다윗에게 얘기하러 올라가죠. 그때 오른 안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선사를 보고 오른 안에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어요. 천사가 오니까 도망갔어. 죽을까봐. 같이 쳐다보면 죽거든요. 그때는. 21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장마당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절하면서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겨서 내 야훼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니 그리하면 전염병의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렇게 하라 했으니 순종하겠다는 거죠. 23절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그냥 곡식 떠는 기계는 예, 그 화목제물로 뭐 불로 태우시고 손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태워 올리시
주시고, 그리고 밀은 소재물로, 또 이제 곡식 갖고 하는 소재가 있잖아요. 다, 세 가지 재물을 내가 다 그냥 드리리라.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다윗왕이 우러나는 길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야훼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25절에 그래서 다윗은 그토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600세겔이라고 하면 뭐 지금의 수십억, 수백억 될 거예요. 모든 걸 다 줘요. 우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야훼께 아뢰었더니 야훼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에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번제를 받으신 거예요. 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깊은 의미를 여기서 깨달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다 읽었어요. 다윗은 그냥 거저 그 땅 그냥 주는 것 같고 그냥 뭐 돈 안 들고 6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안 해도 되는 거를 다윗은 번제물의 값을 치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헌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우리 교회 내가 거하는 우리의 교회는 내 희생과 재물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뜻의 깊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런 원리를 너무너무 잘 지켰기 그런데도 다윗이 잘못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했을 때는 얼른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해서 피해가 있고 마음까지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큰 공격에 두 번 빠지죠. 바세바 사건과 이 인구조사, 그죠? 군대조사 사건.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고만 아까 읽은 대로 7만 명이 죽죠? 이러한 공격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윗은 길이 역사에 대대로 남는 성군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길이 남는 인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과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회개하면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친구 사이에 되게 한바탕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나면 더 친해지죠. 그 사람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공경에서 회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우리 한번 잠깐 보죠. 다윗이 군대 개수를 하게 된 배후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잘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다윗의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마음의 교만이 깃들어왔어요. 첫째는 내 힘이 얼마나 되나, 예, 군대 조사해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예, 얼마나 됐고. 예, 잠언 16장 18절 생각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 배후에는 누가?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한가, 야야 해봐 해봐, 얼마나 너 이제 최고야 최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꺾으신 거죠. 다윗이 스스로 선 줄 알았지만 넘어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복유합장군에게 군대 조사를 명령했던 것. 또 있었죠. 예, 그 수레에다가, 예, 다윗이 그죠,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우싸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중단해서 중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에 있었더니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죠. 나중에는 어때요? 정말 제사장 네 사람에게 매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다윗성으로, 예, 하나님 교회가 잘 옮겨,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명을 받은 요압 장군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했죠. 사람은 한없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언제 어느 순간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다윗은, 예, 골리앗도 물리쳤죠. 그리고 광야에 내동정이 쳤을 때도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의 다윗 왕국을 건설한 자이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용맹이 아니라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붙들고 계시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듯이 사단의 격동에 흥분해버리는 다윗이 또한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게 하는 것은, 아, 이거 사탄이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교회를 흔들려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탁 마음을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내가 막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그죠? 야 막 분노가 올라올지라 아 이거 사탄이다 이런 마음을 일단 누르셔야 된다라는 거. 다윗은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닙니까? 하고 말하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에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정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치르고 번제를 올리는 다윗의 마음. 자 우리가 여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주는 영적 교훈을 제가 말씀드렸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장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칼을 들고 섰다가 진노가 멈춰진 장소죠. 아까 우리 읽었죠. 그런데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예 그런 모리아산의 그 바위 위 그 장소입니다. 역대 3장 1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택하신 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장소,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성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야만 하겠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군대 조사가 단순히 사탄의 격동에 의해서 다윗이 교만해서 군대 조사를 하다가 큰 재앙을 만났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역사 이야기,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훌륭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도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교만하여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 우리는 뭐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요 신약교회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심으로 그 땅에 신약교회가 탄생된 것 같은 원리.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 그죠? 도대체 베란가를 왜 저 찬양을 저 느린 이상한 찬양을 하나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예, 말씀하고도 이유가 있어서 제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죽을 죄의 허물이 사해진 장소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회와 같은 장소. 예, 여러분들 새빛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삼킬 정도로 많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불의 응답 속에서 새로운 삶,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어제까지는 비우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화목한 관계가 됐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땅 주인은 오르난이 다윗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장소와 소와 화목과 말을 바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24절에 내가 결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고 하고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지요. 다윗의 이런 행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사에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예, 글 쓴 것들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로 한국 초대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 전도, 양육,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교회 운영, 기구 조직은 자체 교회에 맞도록 설치해야 되겠다. 교회 자체 내에서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교회당 건축은 교인들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도들 힘으로 교회당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단시간 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예, 교회는 내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예, 그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멀리 뭐 부산까지도 그죠? 뭐 대구까지도 어때요? 자기 고향 찾아가죠. 귀경일파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가겠어요? 내 뿌리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뿌리는 교회. 예, 내가 예,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 교회가 내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다. 가가지나 살짝 예배만 드리고 말씀이 좋대. 그 교회 가서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살짝 끝에 앉아가지고 시작하면 들어갔다가 끝나기 전에 얼른 나올 거야. 이런 분들도 요즘에 많습니다.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꼭 가야 돼. 그 시간 들여가면서 또 헌금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 다윗의 군대 조사는 사탄의 격동에 의한 다윗의 교만에서 나온 발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제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살다가 낭패를 당하거든 우리의 오늘 안에 타작마당엔 전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회개하고 삶이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회복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또한 꿈과 비전도 가져야 되겠죠. 예레미야가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절망을 위해서 멸망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절망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는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런 동시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꿈과 희망도 동시에 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큰 꿈을 품고 살고 대범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불평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지금 궁핍하거나 말거나 두려움이 없어지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절대로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건 없어요. 그건 그냥 결국은 포기 낙심, 그죠? 그리고 그냥 아이고 나 죽었다 이런 마음 외에는 주는 게 없다라는 것. 타인 암시는 다른 사람들로 받는 칭찬과 격려예요. 그죠? 암시에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신념이 생기고 강한 자기 암시가 생겨서 소망을 갖고 나갈 때 예, 타인 암시와 자기 암시. 타인 암시는 다른 사람들로 받는 칭찬과 격려.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어때요? 어우, 나를 인정해주네. 아유, 사무엘이 수영펌이 진짜 좋대요.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무엘 눈이 똑 떠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와, 그런가? 나는 몰랐는데 남들이 멋지대. 오, 그런가? 나도 잘 모르는 그럼 어때? 막 용기도 생기죠. 아, 더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남편을 아내가 자꾸 집에서 또, 물론 잘못된 건 얘기해줘야 돼. 옷만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닌 걸 뭐 단점을 막 장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듯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또 남편에게 막 그냥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권력자의 아들들 자신감이 있지만 배경이 있지만 부유한 집 아들들 자신감이 차서 생활하고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 사람들이 비교적 자신감이 많다고 합니다. 나라가 튼튼한 그죠 부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권력자 돈 학력 외모도 용기의 배경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꿈과 희망처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든든한 배경은 없다라는 것. 근데 사람들에게 가장 든든한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믿으시죠? 다윗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던 것은 야훼 신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의 배경으로 삼았기에 용기가 생겼던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힘찹니다. 작은 일은 절대 연연하지. 아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요셉이 옥중에 갇혀있을 때 낙심한 모습 없었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오늘만 믿고 사는 사람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내가 생기죠. 꿈과 희망 있는 사람 또한 인내가 생깁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꿈과 희망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떤 뜻이나 목적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지는 것도 우연이 되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기다림과 숙성기와 수고 포도주가 익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깨끗이 씻고 물기 빼고 설탕하고 비율 잘 맞춰서 팍 봉해 놓으면 먹을 때까지 숙성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김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받아서 그것을 미련해 보일 정도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큰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